공격군 수비군 그래 공격군 수비군 이제 그 없어지고 테스업에서 그랬었잖아요. 시메트라 리메이크 되는 거 제가 가봤을 때 이제 수비군 없이 공격용으로만 싸그리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메트라는 공격군으로 바뀌었어요. 지원해서 둠피스트 이동 속도 파멸의 일격 궁극기죠. 이동 속도 증가 효과 150%에서 200% 증가. 일반 기술로 생성되는 보호막이 30에서 35로 증가. 좀 더 탱킹하면서 궁은 조금 더 기동성 있게 그 궁 쓰고 나서 이렇게 원 이동하는 그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겠죠. 시메트라 리메이크 이건 뭐 다른 사람 유튜브에서 많이 봤을 거고 나도 봤을 거고. 근데 시메트라 리메이크는 됐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시메트라 취향이 아니라서 안 쓸 겁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A 거점 수비를 용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플레이 측면에서도 거점에 최대한 오래 모여 버티는 형식으로 게임 플레이가 고착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지대에서 더 쉽게 갈 수 있게 하고 공격팀의 이동 경로를 제한하거나 최소한의 수비 측이 공격 측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게임 플레이 경험을 일궈낼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수비 측이 너무 거점 안에 짱박혀가지고 하는 거를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것 같네요. 공격 측이 너무 많은 공격 루트를 가지는 거를 좀 방지를 하고 죽어. 퀴퀴 알려다가 퀴퀴 알려다가 Q 눌렀어. 악당들이다. 개쎄 진짜. 아 테스업에 신캐 나왔어요. 테스업에 신캐 나왔으면 해보러 가야지. 두두두. 와우 새로운 용 레킹볼. 해먼드는 레킹볼이라고 알려진 전투 로봇을 조종하며 모험을 찾아 떠나는 유전자 조작된 영리한 햄스터다. 햄스터가 해먼드고 로봇 이름이 레킹볼이네요. 근데 이게 레킹볼이네. 롤은 럼블이 로봇 이름이 럼블이 아니고 캐릭터가 럼블인데 이거는 로봇 이름이 메인 이름이네요. 좀 특이하고 너무 귀엽다. 아흥 아이차. 탱커다. 뭐야 이것도 딜 들어가나? 딜 안 들어가네. 그냥 굴러가기만 해요? 이 상태로 안 맞는 건가? 오! 우와! 우와! 우와 딜 세다! 오리차보다 센 거 같은데? 오리차보다 센 거 같죠? 오리차보다 탄속도 바른데? 와 히트스킨이야 히트스킨. 디바의 장거리 버전 느낌인데? 4연장 기관총 난이도가 별 3개네. 갈고리 고정 우클리 이거 쉬프트 아 이거가 쉬프트 상태에서만 쓸 수 있구나. 우클릭이 이걸로 다니다가 이렇게 볼링공처럼 쓸 수가 있네. 그냥은 딜이 안 들어갔는데 우클릭이 된 상태에서는 부딪히네요. 그 약간 오 스트라이크래. 최고 속도 상태선 딜이 좀 이가 임시 보호막. 아 주변에 적이 더 많으면 견고해진대.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만 방어하는 실드가 생기는 거네요. 쿨타임은 쉬프트는 쿨타임 1초짜리고 쉬프트 바꾸는 건 1초짜리고 그냥 좌클릭을 해도 풀려요. 이 상태에서 좌클릭을 해도 풀리고 그냥 쉬프트 눌렀다가 쉬프트 해도 풀리고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바로 이 공모드로 바뀌네요. 그러니까 공모드 상태에서만 우클릭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클릭이 돼요. 우클릭 쿨은 5초인 것 같고 사용 중에는 쿨이 안 돕니다. 이걸 우클릭을 떼고부터 쿨이 다시 돌아요. 특이하네요. 공 상태에서 실드를 쓰면 공모드가 풀리네. 여기서 실드 쓰고 공을 바꿀 수는 있어. 하지만 역으로는 안 됩니다. 역으로는 바로 풀려요.
체력 500에 쉴드 100짜리 캐릭터입니다. 체력 굉장히 막네요. 컨트롤이 있네? 아래 지면으로 낙하여 피해를 주고 적을 공중으로 띄운다고? 위에서만 아래로 되는 건가? 오! 쿨 10초짜리 스킬이네요. 여기서 그냥 쓰면? 아, 그냥 쓰면 이제 공으로 바뀌면서 사용을 하네요. 우클릭, 컨트롤 모두 다 바뀝니다. 쉴드 스킬은 쿨이 15초짜리, 14초야, 15초야. 굉장히 기네요. 공은 뭐지? 엄청난 개수의 지뢰를 불려 지뢰의 밭을 만듭니다. 이게 지뢰야? 그게 키스야? 어느 정도 근처에 와야 터지네요. 딜은 150 정도 되네요. 하나 딜이 150이면 그렇게 작은 딜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되나 혹시? 이거 해서 공중에 뜬 다음에 우클릭으로 공중에 뜬 다음에 컨트롤러 떨어지는 거 땅바닥에서. 된다. 와, 우클릭을 공중에 일부러 띄운 다음에 컨트롤러 에어번 시킬 수도 있네요. 와, 너무 어렵다. 캐릭터 진짜 이 캐릭 이해 잘하면 진짜 좋은데 너무 어려워. 너무 캐릭터가 어려워. 이 우클릭으로 이 캐릭터를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튼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 터지네. 로봇이 뻥하고 터지네. 비슷한데 이게 조금 더 파편이 막 튀네요. 비명소리 왔어. 찍찍찍 하는데? 너무 작다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거 같아. 그렇네. 잠깐만, 주변에 사람 있는 거 봅시다. 정크레 좀 근데 가까이 있어요.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 올라가네요. 숫자가 주변에 사람이 몇 명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실드량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네요. 주변 아군 명수가 아니고 상대 적군 명수 따라서 표시가 되네요. 아니,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워. 아, 좋아요. 아, 너무 재밌고. 하, 떨어졌는데? 오! 이게 범위가 넓네요. 생각보다 컨트롤, 에어본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좋아. 좀 딜보다는 CC기에 치중되어 있는 호그? 와, 미친! 손브라가 손브라한테 해킹당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네. 애들이 굳이 엄청 높이 안 떠도 컨트롤은 쓸 수 있어요. 그냥 이런데 위에서 이렇게 놓으세요. 같은 뭐라고 해야 되지? 높이가 아니라더라도 맞고. 이 정도 거리는 안 되네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범위가. 그렇게 짧지도 않지만 그렇게 막 에어본 높이가 길지도 않아요, 범위가.
한번 잘못 들어가면 고요. 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범위가 길어지는 건가? 그거 모르겠죠. 아, 잠깐만. 힘들어. 죽인다. 오케이. 저희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0명인 상대에서 실드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실드 100차네요. 총 체력이 700이 되고요. 실드는 1명인 상대에서 실드에서 들어가겠습니다. 1명당 100인 것 같네요. 800이 됐습니다. 체력이 200도 증가했네요. 2명. 2배. 3명. 3명 1000. 100 맞네요. 지속시간 7초입니다. 실드 지속시간 7초고 2의 쿨타임은 15초네요. 와, 한 명당 100인 것 같아요. 지금 5명까지 테스트할 필요 없이 마지막 6명 바로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6명 근처인 상태에서 2를 활성화시키면 총 체력이 1300이 1300이 됩니다. 총 실드가 700이 올라요. 기본 방어력 주는 게 100이고 주변에 한 명 있는 거 당 총 100씩 늘어나서 최대 700까지 증가해서 최대 체력은 1300까지 됩니다. 근데 범위가 실드로 인정되는 범위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 정도에서 딱 두 명이에요. 요 정도가 한 명이고 거의 그러니까 그 범위가 거의 진짜 딱 붙어 있는 수준까지 돼야 6명이 되고 솔직히 실제로는 6명 다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많아봤자 한 3명 정도 3명이나 4명 정도 실드분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거의 바로 앞에 붙어 있어야 숫자가 활성화돼요. 한 이 정도? 어, 이 정도 못하게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상당히 거리가 긴 편이죠. 궁극기 한번 봐봅시다. 아니 하나 하나 몇 딜? 70 남음. 토르비언 체력이 200인가? 어, 그럼 130 딜. 그럼 개수 갑시다.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개! 열다섯 개 나옵니다, 총 한 대. 하나 맞으면 130딜이고요. 깨트릴 수도 있는데 이게 체력이 몇인지 모르겠네요. 궁극기 체력을 한번 알아봅시다. 체력단.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50 맞네요. 50 맞습니다. 맞아요.